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준비 끝났죠? 마음을 태웠습니다. 파티 던전 바로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출발합니다. 이거 저는 이렇게 변신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자, 여기는 삼각 기둥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 이제 균열기 같은 게 있어요. 빛나는. 그러네요. 그 균열에 네. 이제 닿으면은 스턴이 걸려요. 네, 스턴이 걸려서 이제 광역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밟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들어갔어요. 지금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고 다른 파티원들은 뒤쪽으로 가서 길을 퍼붓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게 진영이 상당히 중요한 전투인데 계속해서 네. 이제 보스가 광역 지대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지금 보시면 이제 예, 적당한 간격을 벌려주시고 이렇게 플레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바닥에서도 계속해서 터지는 이런 구간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 장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제, 붉은색 징표 같은 게 걸려 있는데 네. 저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 데미지 존이 생기고 저 근처에 가면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 파티원에게 데미지 주지 않기 위해서 빨간색 징표가 좀 빠져야겠네요. 예예. 예. 네. 이제 브레스 패턴인데 지금 보시면은 균열을 끄는 장면이 잠시 나왔어요. 네네네. 네. 균열을 꺼줘야지 이제 그 브레스가 이제 180도 정도 돌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피하려면은 미리 균열을 꺼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균열을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패스를 예. 해주고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브레스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라색 징표가 다니거든요. 그 보라색 징표가 걸린 사람한테 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가가지고 다른 파티원들이 꺼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협동 플레이가 진짜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징표에 따라서. 그래서 징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뒤를 몰아놓고 보라색 꺾었어요. 예. 자, 저 사람을 향해서 이제 브레스를 쏘기 시작하고 계속 네. 추적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저 맞으면 안 되는데 저게. 뒤로 쭉 네. 빠지고 있고 뒤에서는 이렇게 예. 잘 피하셨어요. 더 맞았으면 네. 죽었을 텐데. 네, 네. 우리 안정 PD님이 죽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셔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내가 머리에 뭐가 징표가 생겼다. 그럼 팀원들 지금처럼 빨간 징표가 있어? 그럼 빠르게 바깥쪽으로 빠져주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징표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고 이번엔 자, 데미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스 피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네. 광역 패턴을 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붉은색 목표 같은 것도 두 개씩 쓰게 되고요. 브레스도 네. 이제 두 번씩 연달아 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체력이 다르면 다를수록 애가 좀 더 광폭해지는 예, 맞습니다. 아, 이런 느낌이네요. 패턴 바뀌고 지금 더 많이 쏘고 있죠. 아, 브레스, 네. 우와 하는 이런 모션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다 같이 좀 모여서 네. 균열을 깨고 넘어가는 체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더 강해진다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브레스 브레스 이제 두 번 연속 쓰죠. 근데 균열을 자 이번에 체력이 많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자 지금 여기 스킬 자 피하고 자 그래도 이제 파티원들 전원 생존 중 저는 시연하시는 분들도 긴장했나 보네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우와 둘 균열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HP가 낮아지니까 더 강력해져요. 예. 자, 집중력 클리어할 수 있나요? 네, 거의 있나요? 다 잡았습니다 이제. 예, 잡았어요. 거의 다 잡아낸 것 같아요. 예. 폭딜 찔러넣고 마무리 필랄라까지 하나 잡아주나요? 야, 샤이카 끝까지! 야, 잡았어요! 예, 잡아냈습니다. 와, 진짜 중간 중간에 그 브레스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망자의 선물이라고 디버프를 거는 부분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외곽에 해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고의 석상에서 물이 나는데 네. 그 물로 이제 씻어야 되는. 와, 지금 내려왔어요. 자, 시작됐습니다. 네. 자, 쌈 나왔어요. 태벤트 보스. 태벤트가 근데 아까 오른쪽 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확실히 오른쪽 팔이 왼쪽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예, 좀 큽니다. 예. 네. 그리고 오른팔을 이용한 공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부수면은 나중에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아, 그러면 플레이어들이 지금 오른쪽 팔을 좀 중점적으로 겨냥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태벤트 오른쪽 팔 쪽에 서서 공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팔이 타겟팅 돼가지고 팔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팔이 공략하게 위치도 그쪽 방향으로 전부 다 잡아서 예, 오른쪽 맞습니다. 팔이 공략하고 있네요. 예. 야, 이렇게 자, 점프! 자, 바로 뜨면서 이 착지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점프했을 때 다
같이 새로 변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새로 변신 안 하면은 이제 낙사 이게 낙사되니까. 연출하고. 자 그리고 디버프를 지금 이제 씻는 거죠. 예. 아 물로 씻어지면 없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아 우와. 디버프가 생겨서 목욕을 하는 거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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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외곽으로 빠져서 그래서 치고 빠지고도 눈치껏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저거를 이제 지우지 않으면은 네. 피랑 만화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아~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버프를 빨리 목욕을 시켜서 예. 제거를 해야 된다. 지금 칸이 어쨌든 페벨트의 체력과 그 밑에 작은 칸으로 또 체력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작은 게 이제 그 오른팔의 체력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골고루 오른팔 위주로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자이런 기믹들. 와우. 아 저렇게 아예 밟아 플레이어들을 밟아버리기도 하네요. 피해야 됩니다. 네. 중앙으로 자, 다시 한번 점프. 네. 그러면 점프로. 저 스킬 같은 경우는 사실 테벤트가 땅에 착지할 때 네. 바닥에 진동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서 바닥에 지면에 닿지 않고 있으면은 저렇게 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튀어 오르지 않기 위해서 제때 스킬을 뭔가 스페이스를 써주는 예. 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점프해서 야석 이제 변신해가지고 변신해서 예. 어? 자 오른쪽 팔 자 위에서 체력 절반 정도 좀 빠진 상황이고요. 자 이후에 보라 장판 위에 올라오는데요. 저게 이제 오른팔로 쓰는 이제 십자 패턴이거든요. 네. 저게 이제 팔이 부서지면은 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지금 팔 체력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 팔 전체적인 체력과 오른쪽 팔을 나눠서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 변신. 와 멋지네요. 다 같이 지금 날아오르고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자 오른쪽 팔. 네, 저 또 씻으러 간 거고요. 어, 비가 내립니다. 예, 지금 비가 아까부터 와요?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네. 회자에 물이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비가 오는 경우에는 저렇게 그냥 다이빙했다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더 쉬워집니다. 아, 그럼 물이 차면 디버프를 바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원래는 이제 킬드레이드에서는 네. 그걸 이제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 팔이 이제 터지는데 아, 예.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 이게 오른쪽 팔이 부서진 예. 상태로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잡고 났을 때 다른 보상이 추가적인 재료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른팔을 부수고 공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래 더 세진 거 그 팔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팔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발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데미지 존 같은 것들이 원형으로 주변에 많이 생깁니다. 훨씬 네. 어렵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이게 팔을 공략하는 게 너무 빨리 공략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예, 사실은 그래서 최대한 늦게 죽기 전에 팔을 부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전략이겠네요. 네. 팔을 어느 타이밍에 떨구게 만드는지가요. 오우! 다시 한번 변신. 근데 테벤트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 뒤에 체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디버프가 네. 걸렸어요. 목욕 타이밍. 여기 닫기만 하면 이제. 네네네. 안 가도. 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단으로 안 올라와도 되고 예, 예, 예.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벤트 잡기가 좋은 날이 비 오는 날이네요. 네. 네. 자, 이거는 잡아내고 위에서 마무리까지 잡는 길들. 와, 성공. 야, 여기서 막 못 떨어져요. 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보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길드 레이드에서는 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까? 길드 레이드는 이제 필드 레이드랑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보상이 나오는데 네. 뭐 드랍률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할 수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보상은 똑같다. 예. 와.